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가족 여러분, 병원장 이상훈입니다. 2022년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2023년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시절이 벌써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3년이 흘렀죠. 되게 빨리 흐른 것 같아요, 이 3년은. 저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병원 행사들을 취소를 하고 또 아주 간단하게는 부서 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좀 넘기고 저희가 항상 해오던 컨퍼런스도 뭐 많이 줄이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계획했던 어떤 병원의 계획도 많이 차질이 생겼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고 또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줌 작년부터 줌을 이용한 이런 화상을 이용한 시무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non-contact, un-contact을 이용한 좀 방법들을 좀 더 개발을 많이 해서 병원 간의 의사소통을 좀 활발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슬로우하게 가는 기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많은 국책과제를 좀 수주를 하고 완수를 하면서
뭐 우리 콜센터라던가 이제 환자 확인하는 로봇이라던가 환자들의 수술 후 이제 물리치료 방식을 원격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일단 이런 식의 새로운 플랫폼들을 개발하는 거는 제가 열심히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도 지난 3년 동안 너무 병원의 직원들 간의 소통이 너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저것 많은 불만들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제가 물론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서로 소통을 할수 있는 제가 창구를 만들어주고 그런 플랫폼을 좀 개발을 해드린다면 조금 더 원활한 병원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의 목표는 일단 제가 잘할 건 당연히 제가 잘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서로 소통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플랫폼을 제가 꼭 개발하는 게 2023년의 첫 번째 당면 과제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좀 일할 맛 나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정말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M병원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부원장 장영준입니다. 기나긴 코로나 때문에 전망은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더 일어서는 겁니다. 비록 앞날이 그리 밝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CM병원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과장입니다. 2022년 3주기 인증 평가와 비트 도입으로 우리 모두 노력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루어서 감사한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M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장님, 대표님,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 이수민입니다. 2022년도 여지없이 코로나로 힘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더 빛나는 CM병원이 될수 있도록 저희 고객센터에서도 친절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분들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실장 이준헌입니다.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일부 떠나갔지만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또한 발자국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출산과 육아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한 해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는 이제 병원 인증 준비하면서 다들 병원 전체 직원분들 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수술방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2023년부터는 그래도 인증은 끝났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이제 수술방 같이 열심히 잘 일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 한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해 동안 환자 안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더욱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 23년 여러분 모두에게 더 나은 한 해,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건승하십시오. 2023년 파이팅! 안녕하세요. 외래 수간호사 이서한입니다. 2023년에는 더욱더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외래 부서원들이 화합해서 활기찬 한해 보내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무과 별관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홍승규 주임입니다. 202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갔는데 이제 벌써 2023년이네요. 다들 시행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왔던 19년 초창기의 검진과
그 다음에 지금 22년이 된 다시 온 검진이 모습이 좀 많이 다르고 하루하루가 매일 바뀌어가는 것들이 뭐 보기 저는 보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더욱더 긍정적으로 더 좋게 변할 수 있는 내과 검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다들 원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양사 김지우, 김소연입니다. 2023년에도 맛있는 밥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선병동입니다. 2022년 CM병원 식구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에는 모두 다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 토끼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수술상담실 김혜진 간호사입니다. 2023년에는 환자와 보호자들 모두 마음까지 품어줄 수 있는 수술상담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외래 한혜진입니다. 2023년에는 환자분께 더 친절히 응대해서 또 오고 싶은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도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원목가 류영주 박수연입니다. 작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토끼띠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도 잘 헤쳐나가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